이곳 보은 문화원에서 이근태 작가님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. 작가님을 만나보았습니다. 한국에는 없는 중국 성경을 가지고 중국도 최초의 작품이 된 그걸 가지고 썼습니다. 그래서 아주 은혜가 충만하죠. 그래서 창세기와 아가서를 주로 많이 썼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.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를 축복한 겁니다. 이렇게는 변하지 않겠다. 무지개로 약속하셨고.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셔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가서라고? 네.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됐다고 난 생각을 해서 많이 사랑해서 쓰고 있습니다. 네. 한 작품이 오래된 겁니다. 그래서 창세기를 쓴 건데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뭐 그냥 큰 글씨 같으면 대충 쓰는데 작은 글씨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치게 걸렸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시편인데 하여튼 뭐 맘먹고 썼습니다. 그래서 그냥 큰 글씨를 쏙쏙 쓰는 거는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쓰긴 한 작가 이근태입니다. 27일부터 5시부터 시작해서 10월 4일까지 합니다.